아이언 클레드가 자 슬슬 아클보다 쫄린다. 아클부터 쫄린다. 왓처야 뭐 왓처가 왓처한 거고. 도장 변환판 하자. 와, 이 뭐야 이거? 맵 진짜 한숨 나오네. 길 자체만 보면 이쪽이 편하긴 한데 이쪽에는 엘리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긴 가야겠는데. 엘리트 여기 하나 두 마리 카드 잘 나오면 여기 네 마리. 도장 변화 한번 봐야겠다. 아, 망했다. 그냥 이쪽 길로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. 다들 심각하네. 왜 카드를 먹었는데 덱이 약해짐? 2단계 덱 빌딩 게임. 점액 투성이 2개 주는 거 봐. 알와 대신 나오는 약점 분석, 그에게 주어지는 약분 목걸이. 요검 뭐? 검. 뭐? 검. 오호. 뭐? 검. 아, 뭐가 왜 자꾸 나와 이거? 에이. 약분이도 약분하네 진짜. 의심. 태우는 일격. 히어. 히어. 아.
전투 장비 슬태우는 일격. 배 아프네. 후면각 떴어. 뭐임? 이거 포션 너무 많이 썼는데. 반사들 맞고. 퍼즐 보는 것도 괜찮을까? 아니! 수비카드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 수도 있지. 비정 무적 연사 무적특 무적아님 뭘 쓸까? 몽디? 어우. 아니 이거 두 개가 좀 에반데. 검스는 아이언 블레드. 이건 귀하군요. 귀하죠. 아, 갓겜. 갓겜 향기.
이거 맞아? 나도 잘못 썼다. 아, 왜 이러는 거야? 아, 거제 같은 게임. 아, 이건 좀 취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심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심판이 허락함. 눈 피면 전장 강화할 만하지. 사혈이랑 한 게 뭐였지? 와, 뭐야 이거? 결류 나오는 거 열받네. 재물 안 뜨나? 약분놈이 일어나는 거 봐라. 지옥검 넘어져. 참호. 참호. 참호 집을 마련한데 못 참호. 아, 바리케이드 나오면 어차피 먹을 거고, 바리케이드가 물론 안 나올 수 있지만 바리케이드 안 나온다고 해도 흘려보내기랑 같이 쓰기만 해도 방어도 든든한데. 발이 나올 때까지 만참호.
계약서만 나오네. 분노도 분명 할 만하긴 함. 전천 좋을 것 같고, 초창은 애매하고, 제거할 거고, 드롭킥도 살짝 고민되네. 온박까지? 지금 대게 전체 공격이 없어서 많이 아쉬운데. 하... 타격을 치우긴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전체 공격기 없는 거 많이 아쉬운데. 진짜 뽑아야 될 듯. 아 왜 왔니? 뭐야 이건 또. 아이 쓰레기. 약분 한돌 영체화 대검. 아니 선생님,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! 아니 그럴 수 있어. 아니 그럴 수 있지. 어? 고마워요 지옥검. 실력의 차이가 느껴집니까? 이 정도 했으면 잡은 것 같은데. 소환해보시든가 했나.
죄송합니다. 예절 주입기 성능 미쳤네. 알굴령 채화제. 네, 말이라고. 말이? 저열 먹고 상자 걸으면 되겠다. 바리케이드 떴냐? 이거니까 상점 한번 들립시다. 여전히 내 덱에 소용돌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게 아쉽네. 어떤 거 나오네. 몸박? 아니야, 아닌가, 아닐걸. 한계 돌파, 현타 오게 하는 몸박. 아니, 무적 참호 몸박 갈기면, 백딜 뚝딱인데. 한계 돌파는 왜 이렇게 쓰레기야? 뭐? 검. 지금 여러 마리 잡는 카드가 없어서 몸박이 그 자리를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음. 아, 뭐 부칼이 나와? 지옥검 셰프님. 이런 못돼 먹은 현옥기 놈들. 로스라인 말고 충격 봐줘. 에반데 이거. 아니 못 잡을 건 없긴 해. 이걸 못 잡진 않지.
아마도. 소개와서 돌려보내기. 소개와서 좋구요. 몸풀기 한 돌도 좋긴 한데 지금 무감각? 전천? 딸기? 전최? 강섬? 제거? 제거는 일단 해야지. 강섬도 지금 할만한데 이미 워낙 높아서 잡몹 처리할 때 아니다 별 도움은 안되겠다. 전략의 천재 하나만 더 할까? 무감각도 살짝 고민이 되네. 지금 드로만 잘 보면 절대 안 질 덱 파워는 돼서 드로만 중요한데 아이 약선 부속이 안 나와. 약분특. 진짜 얘네들이 블리트 하는 게 다행인가? 아니 저거 대학살 나오는 버튼임? 누르면 대학살 나오네? 부적 덕분에 상자를 열 수 있게 됐다. 인공물 여기 먹는 거는 낭비겠지. 일뎀특.
키포션은 도움 안 될 것 같고. 니마 바리케이드나 주센. 아니 전통있는 바리케이드 덱이었는데. 아니 뭐 소리야. 전통있는 힘덱이었는데. 근본 없는 몸박이 더 세네. 그만 본심이. 아씨 못 뽑는 줄 알았네. 다짐세이 타락. 타락 에반드. 한계 돌파 돌려야 돼서. 꿀. 어접. 일방어도 못 가는 어접. 피포션 아니 뭐 적당한 것만 자꾸 나와. 암시병. 소멸 카드가 없죠. 불조약 같은 거. 광기 필요한가? 불태우는 조약 같은 게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. 내 펜촉. 죽방. 약함. 저거 못 잡음. 상향 좀. 그 심장 고동 딜 이런 거 막을 때 필요할 것 같은. 아니? 완타. 아이 골 때리네 이거. 아하. 버즈 같은 게.
와, 해시계. 아침 쓰기 거지 같은 것만 주네. 아, 지옥은 뭐냐고. 마이너스. 답답하네 이거 핸드. 간다. 펜총 먹음. 쿵쾅. 우효. 완다. 지옥에서 온 트롤. 이지 게임. 와, 많다. 아니, 너 말고 2908들. 뭐 강화하지?
전천이 제일 나아 보이긴 한데. 저거 좋다. 저거. 강타도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강타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공구를 못 가. 같은 이유로 구슬 주머니도 필요가 없다. 딸기. 스트로베리. 아, 능숙 살까? 능숙도 진짜 좋은데. 망겜. 포션 먹을까? 한계 돌파 1 마이너스 1 카드 됐, 힘 마이너스 1 카드 됐잖아. 포션이 훨씬 낫겠지. 인공물을 버리자. 자신이다. 자신보다 발굴 영체화가 낫지 않나? 발령.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. 아니 어차피 영체하면은 그냥 힘 올릴 때 쓸까? 아, 저거 사실 취약 깎으려고 들고 온 거였는데. 뭐가 낫지? 악형이 낫나? 왕폭화가 낫나? 악형이 낫겠다. 악형 심지어 두 배야. 악형 두 배 이벤트. 전투 장비가 저기 있어서 한계 돌파 그냥 던지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는데. 영체화 5턴이라
아, 내 몸박. 맞아. 4650. 이제부터가 시작이다. 녹색과 파란색. 첨탑의 문제야. 이다나. 입세07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들의 시간이다. 온모노.